지난 4월 27일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을 지켜온 세월호 희생자 야외 분향소가 오늘 철거됩니다. 분향소가 설치된 지 208일 만이고 지금까지 35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이곳에서 분향했습니다. 분향소는 철거되지만 노란 리본 등 추모의 기록들은 서울시청 기록관 등으로 옮겨집니다. 유가족들은 공간보다 기억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카메라 연결해 보도록 하죠. 김종훈 PD, 네, 철거 예정 시각이 밤 9시였습니다. 네, 철거가 시작됐는지요? 예, 조금 전부터 철거가 막 시작됐습니다. 철거에 앞서 분향소를 지켜온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참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철거는 희생자 영정을 옮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영정을 하나씩 상자에 담아 서울시청 지하 4층에 마련된 기록관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후 분향소와 분향소 앞에 설치된 천막 14동이 철거되고 노란 리본의 정원도 함께 철거됩니다. 천막에 매여 있던 노란 리본 역시 기록관으로 옮겨 보관합니다. 네, 그리고 분향소 옆에 느티나무가 있죠. 이 느티나무에 매여 있던 노란 리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느티나무 6그루에 매여 있던 노란 리본은 당분간 그대로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서울시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느티나무 리본은 당분간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이 추모 공간임을 알리는 역할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리본들은 서울도서관 3층에 마련된 4.16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으로 미리 옮겨졌습니다. 네, 앞서 오늘 철거하는 영정과 리본들은 지하 4층 기록관에 보관한다고 전해주셨는데요. 기억공간이라는 곳은 그러면 따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 기록관에도 세월호 관련 기록이나 물품이 일부 보관되지만 세월호만을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도서관 3층 기록문화관 내에 4.16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을 마련했습니다. 85제곱미터, 약 25평 규모로 만들어진 이 공간은 기억, 추모, 참여 총 3개 구역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우선 기억의 공간에는 세월호 승객들이 배를 타는 모습과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남긴 추모글도 함께 전시돼 있습니다. 추모의 공간에는 시민들이 남긴 15만 7천여 개의 리본 중 1만 5천여 개를, 종이배 2천여 개 중 500개를 선별해 전시했습니다. 참여의 공간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간입니다.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는 추모의 벽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분향소 철거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오늘 유가족들 만났더군요. 예, 오늘 오후 1시 반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가족 20명이 함께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이어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세월호 참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박 시장의 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믿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월호 참사의 이 아픈 기억을 우리가 되새기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외롭고 힘들어하시지 말고요. 저희 온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온 서울시민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 잊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네, 지금까지 서울광장 분향소에는 시민들이 얼마나 다녀갔죠? 집계가 됐습니까? 예, 이곳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만 208일 동안 35만여 명의 시민들이 다녀갔습니다. 오늘도 야외 분향소가 철거되는 날이어서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날 제가 꽃놀이를 갔거든요. 해외에 있었는데 그래서 체감을 잘 못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생각보다 다들 많이 슬픔에 잠겨있고 그래서 제가 뭐 다른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이렇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많이 늦게나마 알아보고 있고 좀 늦어서 죄송할 뿐인지 마음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가족들 심경이 누구보다 복잡하겠죠. 유가족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예, 전병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을 포함해 유가족들은 잊지 말자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가족들은 공간보다 기억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민 아빠 김영호 씨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적더라도 기억만 오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넓으면 뭐합니까? 기억이 없어지고 사라지면 그거보다 못하잖아요. 아무리 좁더라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여기 시청에서, 서울시청에서 끝까지 보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서울시는 향후 추모 공간을 확장해 치유의 공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